속 깊은 제부 덕에 거실은 여자들의 사랑방, 미용실로 변신했다. 아이고 거울이 엄청 깨끗하네. 내가 이렇게 아니야. 여 환하게 비치지 이제. 됐는가? 언니의 잔소리를 찰떡같이 알아듣는 동생. 훤해진 거울 앞에서 염색을 시작하는데 검은 머리가 없어요. 검은 머리가 하나도 없어. 벌써 눈이 침침해진다. 우리 언니는 거기 저기 뭐야 머리가 얼마나 잘 기르는지 잘 자라는지 하여튼간에 번쩍번쩍 머리가 자라. 여기 앉으리 그냥 바닥에 앉으리. 머릿속 사정까지 훤히 아는 전속 미용사가 있으니 걱정할 게 무언가. 아무거나 해버려. 언니. 약 그 요놈만 그냥 발라대. 그놈만 뒤에는 아직 손도 안 댔지? 그때 내가 하니까 조금 염색약이 모자라더만. 나는 칫솔로 다 해버리니까 내가 혼자야. 진짜 언니는 머리숱이 많아갖고 염색량 또 곱들을 하니. 3단 같은 머리를 서로 따아주던 그 소녀들은 어디로 갔나. 번갈아 세월의 흔적을 감춰주는 황혼의 아씨들. 그런데 순자 씨의 팔에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다. 내가 여기다가 글을 사이치 써갖고 바늘로 조사갖고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 딱 여기다가 이렇게 조사했거든요. 아 근데 내가 어느 날 커갖고 보니까 여기로 올라왔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때는 뭘로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내가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딱 여기다 했거든요. 4H는 농촌의 청년 단체 중 하나. 네, 우리 그 4H 클럽을 열심히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해갖고 우리 동네 덕산에서 1등을 하자. 다른 동네다 1등을 뺏기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 그냥 1등을 하자. 그래갖고 그냥 여기다 하루 종일 그냥 잠을 안 자고 저녁 내 이걸 봤지. 저녁 내에 아주 몇 명에서 이걸 팠어요. 누구를 봤나? 응? 복순이. 아이고, 꼴깍들 떨었구만. 아이고, 왜 아파. 복순이. 복순이 또 저기 금순이를 봤나? 하여튼 몇 명이 팠어.